전문가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P 김성환 팀장, ISIC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성환 팀장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이 특징주로 신성홀딩스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7일 현재 이 신성홀딩스 전날보다 10% 오른 9,48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신성홀딩스 오늘 같은 경우 인도가 밀과 설탕에 이어서 쌀 수출도 금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는 이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 되다가 아시아 대다수 국가에서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할 경우에는 글로벌 식량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신성홀딩스 간단히 설명드리면 해외 생산업자로부터 곡물 구매해서 전 세계 수입업자에게 판매, 유통하고 있는 회사인데 해외 공급선 같은 경우는 과점 위치의 거대 기업이나 혹은 해외 정부 소유의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급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곡물의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로 이 곡물을 판매하는 무역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쌀 의무 수입 대행 업체이기도 한데요. 오늘자로 이 인도의 다음 식량 보호무역주의 목표가 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인도 정부가 국내 공급 안정 및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서 쌀 수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 정부는 이제 현재 쌀을 포함해서 생필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일 경우 이를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밀과 옥수수와는 달리 세계 식품 시장에서 쌀 가격은 기존에 항상 낮은 가격 수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쌀을 수출하는 인도가 밀과 설탕뿐만 아니라 이 쌀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나서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도가 전 세계 공급량 40% 담당하고 있고 아시아의 경우에는 이 90%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글로벌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이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곡물이나 사료 주가 오늘 좀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곡물 사료주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윗꼬리는 좀 많이 달렸습니다. 26%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9%대 상승력 유지하고 있는 신성홀딩스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죠. 이슬희 전문가님. 네, 일단은 좀 시간 관계상 요점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진바이오텍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어떤 그 돼지열병 관련주로도 묶였던 만큼 이런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뭐 국내 이제 그 두창이 뭐 확산이 된 건 아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해외 출입국에 대한 요건들이 굉장히 완화가 되면서 이 해외 여행객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대감만으로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